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영어 진행의 강유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내드린 퀴즈 정답 알려드리고 이번 주 수업 진행할게요. 자, 첫 번째 표현, 박물관이 어디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었죠? Can you 혹은 Could you tell me 박물관이 어디인지 Where the museum is? Can you tell me where the museum i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표현은 제 사진을 찍어줄래요? 라는 표현이었죠? Will you 혹은 Would you take a picture 나의 of me? W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저와 함께 학습할 표현은요. 나의 행동에 대해 상대방에게 허가 구하기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수업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 저와 함께 학습할 표현은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나의 행동에 대해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는 표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은 당신 뭐뭐 해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요청하기였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이번 주에 배우는 내용이 다소 비슷한 면이 있어요. 차이점이라면 지난주에 배웠던 표현은 당신이 뭐뭐 해줄 수 있어요? 다시 말해 행동을 당신, you가 하는 반면 이번 주에 학습하는 내용은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제가 뭐뭐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행동이 당신이 아닌 나, 제가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쇼핑을 갔다가 마음에 드는 티셔츠를 사고 집에 왔어요. 집에서 입어보았더니 저에게 그렇게 썩 잘 어울리진 않습니다. 환불받고 싶어서 가게로 다시 가요.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당신 이거 환불해 줄 수 있어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제가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와 같이 행동을 제가 하고 그에 대해 상대방에게 허가를 구하는 표현을 학습하려고 합니다. 자, 말 그대로 제가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에서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동사 무엇을 활용하면 될까요? 네, can it 뭐뭐 할 수 있다 can이라는 조동사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can you 에서 you 대신에 행동을 내가 하기 때문에 I를 넣어서 Can I? 이렇게 표현하시면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표현하기 위해서는 Can I get a refund? Can I get a refund? 이렇게 표현하시면 제가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허가 구하기 표현할 때는요.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을 활용하셔도 되지만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조동사는 can을 활용했었는데요. 뭐뭐 해도 된다 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may, 뭐뭐 해도 된다, 허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동사 may를 활용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할 수 있을까요? can I, 뭐뭐 해도 되나요? May I?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항공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수속을 밟으려고 고객이 왔어요. 그래서 고객이 수속을 밟으려고 하니 패스포트 혹은 신분증을 확인해야겠죠. 제가 여권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표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권 봐도 되나요? May I see your passport? May I see your passpor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예문 만들기 연습 들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저와 함께 학습하는 표현은 무엇이다? 네, 나의 행동에 대해 상대방에게 허가 구하기이다. 허가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다? 두 가지다.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라는 Can I?와 제가 뭐뭐 해도 되나요? 라는 May I가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이제 다음 섹션에서 예문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Can I get a refund? May I see your passport? 이번 주 허가 구하기 예문 만들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는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May I로 시작하고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는
Can I?로 시작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서 첫 번째 예문 제가 당신에게 질문해도 되나요? May I ask you a question? May I ask you a question?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부탁을 요청해도 되나요? May I ask you a favor? May I ask you a favor? 자, 세 번째 예문입니다. 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들어가도 되나요? Can I come in? Can I come in? 자, 네 번째 예문입니다. 화장실 다녀와도 되나요? May I go to the restroom? May I go to the restroom?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 예문입니다. 제가 도와드려도 되나요?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예문입니다. 이것 입어볼 수 있을까요? Can I try it on? Can I try it o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의 퀴즈. 다음 상황에서 쓸 표현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보세요. 여러분 친구 KT와 통화하려고 KT의 회사로 전화를 했어요. KT가 받지 않고 동료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Hello, 여보세요? 저 KT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회사 동료가 Oh, she's on the phone with someone else now. KT 지금 다른 사람이랑 통화 중인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Then can you ask her to call me back when she's available? 그렇다면 KT에게 KT 시간 될 때 저에게 전화 좀 해달라고 전해줄 수 있어요. 라고 전화를 했더니 이제 동료가 Sure, 물론이죠. 제가 당신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당신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세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꾸준하게 영어 학습해서 우리 모두 자유롭게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 하면서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표현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그럼 바이바이! See you soon!